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23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거 높이는 한편 생애 첫 주택 구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로 높였습니다. 또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70%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배 넘게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12%로 인상됩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는 크게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는 한편 국민주택의 경우 배정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주택을 살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3억 원 이하 주택, 특히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등록 임대사업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고 단기 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 임대 유용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자, 이렇게 세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바람대로 다주택자들이 과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니면 이번에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집값만 올릴지 주목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세 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를 올려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막고 종부세도 대폭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특혜 논란이 있었던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묶여있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인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단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종부세도 중과해서 배제가 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더라도 뭐 향후 몇년 동안에 보유세 분담분으로 충분히 증여세 이상을 그것도 남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것 같아요. 증여세 최고 세율이 양도세 중과 세율보다 낮고 증여세 공제도 있어 집을 파는 것보단 증여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5년간 집을 사고 팔수 없어 중장기적인 매물 잠김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강남권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자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2주택 또는 3주택이에요. 만약에 두 개, 세개 있으면 중과를 때려맞으니까 비싼 거 하나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좀 좋은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죠.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이를 기점으로 전월세 시장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이근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예, 파견 갔다가 복귀하고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대책,
불과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나왔습니다. 핵심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예, 이번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의 3중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종부세 최고 세율이 종전 3.2%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또 이 다주택자 양도세는 원래보다 10%포인트씩 더 부과해서 팔때 수익을 더 많이 못 가져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내년 6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 전에 팔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주택자 취득세가 종전 1~4%에서 8~12%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 3주택자가 20억짜리 집을 새롭게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2억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세금만 그냥 보면은 이것도 억 소리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가 3.2%에서 6% 두 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시장에서 체감하는 강도가 좀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정부가 공식 가격을 높여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와 레미안 대치팰리스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2주택자라고 한다면 이 종부세가 작년에 3천만 원에서 올해 현재 지금 5,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세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종부세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만 1억 원이면은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부동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다주택자들의 매도에 나설 정도로 강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종전 세율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 처분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물건이 출시된다면 최근 나타났던 서울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조금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내년 6월부터 양도세도 대폭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집을 내놔도 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내년 6월 이후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모두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 유예기간 1년여 동안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팔 고민을 하기는 하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현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수요자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를 조금 완화해주는 퇴로를 열어줘야 물건이 충분히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이 취득세를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종전 주택 가격과 주택 채수에 따라서 3~4%였던 취득세율이 지금 각각 8%~12%까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새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주택 수요자들을 억제하는 조치인데요. 다만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주택에 대해서 계속 구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면 높아진 취득세가 결국에는 주택 가격에 전가되면서 시세가 좀 더 높아지는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인 주택 구매 심리나 이런 과열된 투자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켜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그러자면 이번 대책에서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금에만 맞춰져 있는데 공급도 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기자,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 규제 역시 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도 여전히 뭐 아쉽다,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뭐 안 팔면 그러니까 수익도 좀 줄어들게 되고 보유할 때 좀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버틸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없지 않거든요. 뭐 이미 집값이 좀 수억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입니다. 현재 157만 가구 정도가
임대주택 등록을 지금 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등록임대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분들에게서는 이 혜택을 따로 뺏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부가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2018년에 등록한 주택은 2025년은 돼야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알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이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죠. 이 서울 내 아파트 층수를 더 높게 허용을 해주거나 또 서울 유휴 부지를 좀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공급 대책들이 나올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